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똑같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굉장히 많은 메이저 기관 산업들이 호주 전 주를 거쳐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현재 발표된 동부 해안 고속전철에 대해서 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고속전철이 나중에 캔버라, 멜번, 브리즈번까지 연결된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좀더 자세한 호주 교통 개발 계획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동부 해안 고속전철을 포함한 호주 전 지역의 주요 교통 개발 계획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 네. 호주가 지금 GDP, 1인당 국민소득이죠. 이한 12만 7천불 정도 되는 나라예요. 모든 이 선진국들이 이제 개발 계획보다는 관리 계획이 많습니다. 호주는 지금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 치고는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호주 전 주를 거쳐서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 메이저 기관 산업들이 있고요.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그러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와, 차트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네. 혹시 여기에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연도가 공사 시작하는 시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거나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연도는 저희 이제 완공 시기를 예상하는 연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차트를 자세히 보니까, 먼저 2023년에 퍼스 메트로넷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네. 이 계획은 어떤 건가요? 네, 자, 2023년 퍼스 메트로넷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퍼스의 북동부 주요 지역들하고요. 그리고 재개발된 베이스워터 역이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사실 이 지역이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증가가 되는 지역인데 아직 열차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그 단순한 노선 신설을 넘어서가지고 주민들이 이동할 때나 어디서 일을 할지, 어디서 살게 될지 그런 선택권을 더 갖게 해줄 전망이고요. 아마 1,000명 이상이 이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 노선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퍼스 시민들은 좀더 편해지고 그만큼 집값도 좀 오르겠죠? 네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리고 2024년을 보면은 호주 브리즈번, 시드니, 그리고 캔버라까지 세 곳의 교통 계획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지금 차트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브리즈번의 크로스 리버 레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드니로 치면 이제 하버 터널 같은 개념인데 지금 공항 확장 계획이 있고요. 브리즈번도.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시티로 근접성이나 다른 시티의 위성 도시에서 시티까지 이동을 할때 이제 소요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줄 예정으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24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드니 메트로는 지금 탈라왕에서 저희 오피스가 있는 이 체스우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무인 열차예요. 그래서 타임테이블 없이 뭐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트레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체스우드에서 뱅스타운까지 영자 노선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2024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탈라왕에서 시티를 거쳐서 뱅스타운까지 한 번에 네,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소요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라에 이제 라이트레일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캔버라 라이트레일이 캔버라 북부의 건가린 지역에서 시티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10분 정도 아래쪽으로 이제 워든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필립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2024년에 완공이 되어서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해인 2025년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멜번 메트로 터널까지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리즈번에도 지금 이제 크로스 리버 레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드니에 이제 하바 터널이 있고, 그리고 멜번 또 메트로 터널이라고 해가지고요. 멜번을 가보시면은 시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브리즈번이나 CBD보다 좀 비교적 작은데,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하고, 근처에 이제 위성
도시들에서 시티로의 근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도로 확장 공사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2025년에는 이 지금 멜번 메트로 터널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 개통되면 멜번도 역시나 교통이 좀 더 좋아지겠네요. 네, 집값도 많이 좀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026년에 보면은 시드니 에어포트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공항이 지금 시드니에서 이슈되는 그 서부쪽 공항 맞는 거죠? 네네네. 시드니를 이제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북서부 지역에 베이저리스 크릭이라는 서버브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공항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1차 개항을 2026년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에 공항이 개항이 되면 시티에서 가까운 그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이 이제 좀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먼저 국내선부터 운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국제선까지 지금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굉장히 큰 이제 기간 산업이고, 공항이 생기게 되면 공항의 위성 소도시도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그리고 현재 탈라왕에서 인시티 그리고 뱅스타운까지 연결이 되는데, 2026년에는 이제 탈라왕에서 스코필즈 그리고 마스텐팍, 세인트메리 해가지고 이제 신공항까지 이렇게 메트로가 증설이 돼서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 지역에는 땅값이 많이 올랐나요? 지금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랐죠. 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오를 만한 여러 가지 이런 기관 산업이라든지 교통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혜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30년에 이제 보면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멜번, 시드니, 브리즈번 고속 전철이 나와 있어요. 혹시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 지금 뭐 올해 이제 예산이 발표가 돼서 저번 영상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릉공, 시드니, 센트럴 코스트 그리고 뉴카슬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 말부터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하면 그 라인이 먼저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멜번에서 이제 시드니를 거쳐서 이제 브리즈번까지 이 라인이 다 개통이 되는 거를 지금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속전철이 대 도시들을 다 커버를 하게 되면은 호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메트로가 있잖아요, 실장님. 네. 네. 2030년에 시드니 메트로가 스테이지 4죠. 예, 마지막 개통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이제 구간하고, 그 다음에 2024년 빙스타운까지의 연장 운항 기간 하고요. 그리고 메트로 웨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라마타 지역에서 올림픽 팍을 지나서 시티까지, 예, 이 라인이 또 들어오고요. 마지막으로 메트로 스테이지 4는 이제 밑에 허스트빌에서 캠시를 거쳐가지고 맥커리 파크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는 서울로 치면 거의 2호선 같은 거네요. 서울 전 지역을 보는 느낌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쪽 부근에는 발전 가능성이 아직도 무한하겠네요. 그렇죠? 네. 뭐 무인 열차여가지고 사람이 운행을 하는 열차가 아니고요. 타임테이블이 없이 뭐 5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열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이제 뭐 트레인 타러 나가시거나 버스 타러 나가실 때 시간 일일이 확인하고 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모든 도시에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메이저 이제 기반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산업이 발전하고, 아무래도 이동 거리 가 짧아지고요. 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있으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서 호주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지금 호주 전 지역을 거쳐서 전 도시의 모든 이런 개발 계획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실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보들 세미나를 통해가지고도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세미나 매달 개최를 하고 있고요. 캔버라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담회, 정기적으로 한국 강남역에서 저희가 투자 상담회도 대면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면이 힘드신 분들은 줌 미팅이나 온라인 미팅도 가능하시니까요. 신청은 저희 하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하셔가지고요, 편하게 호주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